네, 여러분들, 진입니다. 이렇게 2월에 또 제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. 오늘은 2월이니까, 2월이 이 발렌타인데이 맞나? 맞겠지.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이 과자를 준비를 했는데요. 이게 마카롱이에요, 마카롱. 마카롱에 저희 멤버가 또 7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이렇게 7개의 마카롱을 준비했는데 글씨를 써볼 거예요. 그래도 사실 이 영상은 아미 여러분들밖에 안 볼 테니까 아미 여러분들과 관련된 그런 말을 쓸까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을 쓰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앞글자에 두 글자 아미를 써야겠죠. 옴메? 옴메? 어렵구만. 아, 보이시나요? 아, 잘 보이는구만. 아미. 달달한 냄새.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마카롱이랑 초콜릿 어떻게 한번 드셔보십시오. 아미. 아미라고 썼습니다. 아미, 그리고, 잘 지내. 아, 뭔가 잘 지내. 좀 그렇고. 뭔가 떠나는 사람 같잖아요. 역시 사랑해가 또 제격인데, 사랑해는 세 글자. 그럼 두 글자가 또 부족하니까. 그렇지.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. 아미, 사, 사, 생각보다 어렵네. 고수들이 하는 거였구나. 아미, 사랑. 요. 존댓말을 쓰면 되는 거였죠. 그리고 마무리는. 꿈매. 우리 사랑해요. 그리고 하트. 완벽하다. 아, 완벽하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달, 뭔가를 또 들고 나타날 테니까요. 여러분들, 다음 달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!